지평의 미래서나 봅니다. 이 정원수 키우는 거를 어떻게 키워놨나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전지를 해갖고 한 그루를 이제 캐봤어요. 캐서 어떻게 앞으로는 어떻게 정원수를 키워야 되나 그걸 보기 위해서 한 그루를 캐갖고 내가 이제 그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원수 키운 거를. 그 이제 밑에 거 희생지 다 따내면 안 되고 저 밭에 있는 거는 아예 희생지를 하나도 안 땄어요. 근데 이제 얘를 얘들을 제 따내면은 이렇게 고기 이제 쫙 먹혔는데 여기까지 이제 이 공 넣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요. 지금 이제 이 나무를 여기를 한번 보셔. 여기가 이제 내가 소나무를 눕혀 심어놨던 걸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이제 쫙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얘들을 이제 갖다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철사로다가 여기를 이렇게 찝어서 내가 후이고 싶은 대로 후이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에다가 이렇게 걸어주면은 이렇게 하고 내년에 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해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또 이제 이렇게 한 바퀴 휘고 이런 식으로다가 꾸불꾸불 해가면서 이제 그 정원수를 키워야 돼요. 앞으로는 지금 이제 정원수 키우는 거는 아주 고도하게 구불구불 이렇게 가게. 그래서 이제 정원수를 이제 앞으로 키울 적에는 이렇게 키워야 된다는 거를 그 저기하기 위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하나 캐봤어요. 캐봤는데 이거 큰 뿌리는 다 필요 없는 거고 속 안에 잔뿌리 조금만 갖고 들어가면 다 되는 거니까 하여간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쫙 이렇게 먹혀갖고 여기까지 흘러서 여기 와서 또 흘러가고 이런 식으로다가 앞으로는 정원수를 키워야지 그 예 내가 이제 해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최고 좋겠어. 그래 이제 여기 오시면은 봐봐. 옛날에는 곡을 이렇게 안 놓고 이렇게 듬성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적에는 앞으로는 정원수지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막 구불떡거리게 이렇게 이제 현해로다가 살짝 현해로 이렇게 가면은 여기서 또 다시 돌아 올라오고 다시 돌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구불구불하면서 큰 곡을 매겨줘야 돼요. 큰 곡을 구불구불하면서도 큰 곡을 자꾸 매겨가면서 이렇게 흘러서 한 1m 정도 키우셔야 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옛날에 내가 이거 처음 시작할 적에는 곡을 이렇게 듬성 이렇게 넣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뭘 모르는 거지.
이렇게 막 꾸불꾸불해서 이제 곡을 넣을 생각을 안 한 거지. 그냥 정원수니까 듬성듬성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라고. 그, 이제, 요런 묘목을 갖다가, 이런 묘목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분재도 만들고, 이렇게 정원수도 만들고, 이렇게 정원수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하시라고 이 묘목을 이제 키워놓은 거거든요. 이제 심으실 분들 심어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오, 멋있네. 그, 이제, 요렇게, 정원수도 이제, 이렇게 현회로다가 가야 돼, 현회로. 약간 현회로. 현회로 가갖고 이게 또 다시 여기서 돌고 그래서 한 1m 정도만. 근데 어차피 이게 잔곡을 넣어도 그 이제 살이 찌면서 이제 그 부분이 더 이뻐진다. 잔곡이 넣은 거 때문에. 그치, 아무래도 계속 꾸불꾸불 거리면서 이제 시생지를 얘는 잘라냈잖아. 시생지를 많이 둬야 되는 거야. 그래, 내가 이제 나무를 보여주기 위해서 얘를 한 구를 캐서 내가 시생지를 잘라서 보여주는 거야. 곡을 어떻게 넣어야 된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뿌리 봐, 이 근상. 이제 이게 눕혀 심어갖고 이 포토에 있는 거를 눕혀 심어갖고 이제 눕혀 심어서 한 바퀴 돌려서 키우면. 이렇게 근상이 나오는 거라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 뿌리가 꽉 엥겼잖아, 다. 아, 그래서 이게 포토가. 이 포토 이거. 그래서 이 포토를 만들어 놓은 게 왜 이렇게 큰 두꺼운 포토로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면, 이 근상을 만들기 위해서, 얘를 이제 옛날에 이렇게 심었다가, 얘를 이렇게 돌려갖고, 이렇게 꺾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아, 그래서 이 포토로 하면은. 이 포토로 하면은 여기가 근상이 나오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뿌리가 꽉 차 있어서. 여기 뿌리가 꽉 차 있어갖고, 이제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다 엉켜버려. 그래갖고 이제 이 근상이 되는 거라고. 이 근상 두께는 지금 10전 때도 10한 3, 4전 되네. 요것만 해도. 아니, 근데 뿌리가 이렇게 근상이 돼 있는 게 더 이쁜 것 같아. 그러니까 근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보기에 더 아름답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제 이 근상을 만들기 위해서 낄찌만 포토를 써서 이걸 만들어 보니까 낄찌만 포토 갖고는 이렇게 근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근상 나오게 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요거만한 포토로 해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빼서 눕혀 심어서 이렇게 감고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와서 이제 현재 내가 캐보니까 이제 나무가 이렇게 된 건데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 흘러가야 돼. 흘러서 계속 흘러 한 1m 정도만 흘리고 이제 위에서부터 가지 달면서 곡을 잡으면 되는 건데 이제 이 포토 첫째, 이 넓은 포트에다가 이거를 이 씨를 여기 묘목을 키워갖고 하면은 이런 포트로다가 해야지 이렇게 근상이 나온다고요. 내 나무를 캐면 다 이렇게 근상이 돼버렸어. 얼마나 좋아요, 이거. 확실히 밋밋한 것보단 낫지. 그리고 뭐, 저 철사 거는 거는 이제 정원수 만드는 거는 이제 간단하잖아요. 이제 막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가지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여기를 꼭 집어갖고 이렇게 땡기면 돼요. 땡기면 이렇게. 근데 그러면 잔곡 넣기가 조금 그렇지 않아요? 아니야,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서 구불구불 가는 거잖아. 감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됐을 적에 여기를 이렇게 땡겨주고 이런 식으로만 가도 돼. 요 정도만 가도 곡은. 이 정도만 가면은 곡 진짜 잘 들어가는 겨. 정원수에서는. 그 이제 분재도 이제 요렇게 다 여기가, 여기가 요렇게 빵이 뽕뽕 튀어나오게 근상으로 만들어갖고 이 포토야 나오는 거야 그게.
그 이제 나무를 키우시려면 요런 거 갖다가 이제 눕혀서 심어서 요렇게 키우면 돼요. 이제 그 취향대로 뭐 이렇게 어 그렇지. 저 이제 철사를 감아서 이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냥 얘는 감아서 했는데 얘는 이제 그 어렸을 때 고글 안눈 애를 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글 안눈 애를 사다가 이제 고글 안눈 애를 갖다가 이제 얘는 내가 철사를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지. 얘는 밭에서 내가 이제 고글 넣어가면서 고글 넣어놓은 거고 그 이렇게 땡기는 방법으로 걸어서. 땡기는 방법으로다가 이제 걸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고 얘도 이제 그 땡기는 방법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 확실하잖아 여기가 근상이란 말이야. 이만큼이지 그 내가 이제 심을 쪽에 눕혀 심어서 이만큼이 조금 한 3분지 2 정도 심고 이를 남겨 놓은 게 얘들이야. 나온 게 뿌리가 산에서도 이렇게 나오나? 그럼 산에 있는 나무들이 대부분 이런 아니요 산에 같은 데는 이렇게 안 나오지. 저 이런 포토를 작업을 해서 해야 되는겨. 그래서 이제 내가 요거를 왜 캐서 보여드렸느냐면 이렇게 곡을 쫙 잘 집어넣기 잘 넣고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요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앞으로 이제 정원수를 키우시거나 분재를 키우시거나 그러면 이렇게 구불구불 이렇게 키우시라고. 증평의 미래소나무입니다. 저 시청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